공시를 통해서 종목을 세세히 짚어봅니다.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관련 재판이 사실 크게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죠.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소송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좀 짚어주시고 어떤 결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의 이제 증선위라고 있습니다. 네. 증선위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막강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결정권이냐면은 해당 상장사를 갖다가 상장 폐지를 하겠다. 해당 상장사의 상장 심사를 하겠다. 뭐 상장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 주주도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계에 있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이것 사이에서 이제 분식회계가 있었다라는 그 설이 있었고 그걸 참여한 데에서 이제 그 삼성 제기를 했었고. 예,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증선위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럼 되게 심각한 사안이니까 분식회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상장 폐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논란까지 있다가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를 했으니까 몇 가지 이제 징계를 내려요. 그중에 하나는 당시 대표이사 해임, 그다음에 과징금 했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수용 못 하겠다. 우리 분식회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그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1심에서 그 지난 8월 14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들은 헤드라인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하고 그 증선위는 이제 패소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몇몇 또 언론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3심 아닙니까? 1심이 끝났으니까 2심 가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하지 마라. 니네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지금부터 항소하려고 그러냐 이런 어떤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그는 본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식 회계가 있었냐 없었냐 그 문제보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당시에 분식회계가 있었고 검찰이 기소했을 때 그 기소했던 검사가 누구냐? 담당 검사가 누구냐? 네. 지금 이복현 원장이에요. 아. 이복현 원장이고 당시 같은 팀이 누구냐? 한동훈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네. 그분들이 치열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그 증선위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럴 사안들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또 그 본질적으로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1심 판사에도 최순진 판사가 판결문에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소가 예견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증선위에서 항소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 증선위는 상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선위가 자기들이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판과 검사 기소 이런 중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담당 그 상장사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규정상. 그래서 지난주에 삼바가 우리가 항소 받은 거 확인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혹시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 예. 막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고 이랬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재연될까봐 우려하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이고 주목하고 보시는 부분일 텐데 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에 그 제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대표 회임 그리고 뭐 과징금에 대해서 이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지금 대표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 결정이 났고, 예. 하지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 유죄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여쭤봤던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갖다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기관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증선위를 봤는데 최수진 판사는 전체 기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일부 기관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전체 기관이 문제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때렸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과징금 때린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근거 과징금 때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승소를 내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분식회계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결국 삼성그룹 총수는 최초로서 이제 감옥살을 하게 되는 그렇게 번지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첨예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입장을 밝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 이유 때문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항소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2심에서 항소 들어갔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그 법리적인 문제를 삼으면 검찰도 굳이 판사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판사가 지적한 대로 그분을 수정을 해서 기소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건 뭐 추가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본질은 분식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2심 판단에서는 분식이 있었고 일부의 과징금은 유효하다. 아마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거의 2014년, 15년 전, 그 1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이재용 당시 부회장 감옥에 갔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고 있는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징 파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자니까 금감원 증선위에서 분식 회계는 있었지만 상장 폐자 심사를 따로 했어요. 따로 했는데 상장 폐자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유를 댔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째,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냐? 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식을 했을 때는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이거 분식했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이유는 없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앞으로 투명하게 회사 운영할 것 같으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명하게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안이 끝나고 나서 그 김태환 이사는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증선위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우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분식 회계 얘기 나왔던 게 결국에는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까 판결문에서도 명시가 됐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회계학계나 경영학계 보면 그리고 제가 모 교수님 그 회계학 하는 교수님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에 뭔가 그렇게 유리한 구조로 흘러가려면 그 전에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발표 뒤에 몇 달 후에 했던 이게 과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맞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따져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같은 경우도 70조 육박하는데 그때 당시 가치로 치면 이 정도면 보수적으로 잘 잡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날 이제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승계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갖다가 성사시키고 싶었어요. 그럼 성사시킬 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상장사와 상장사의 M&A는 무조건 주가로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간다. 왜 어떤 회사는 순익을 뭐 1조를 내고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순익이 10조인데 10억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주가로 평가하느냐라고 이의가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상법으로는 두 상장사의 M&A는 주가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M&A는 주가로만 평가가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걸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라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을 설득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은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누가 필요하냐. 그 최순실 씨한테 접근을 해서 이모저모로 이제 편의를 제공해줘. 그 때문에 사실은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삼성물산의 그 주가를 갖다가 1대1로 평가해야 되니까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갖다가 부풀렸다. 부풀리면서 분식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기소고 그 일정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수진 판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2심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최순실 씨한테 말을 사준 그리고 요즘 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제3자 뇌물의 사건 다시 불거졌는데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 하나로 보고 그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다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끝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그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향력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 2017년, 8년도에 상장 심사를 했을 때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회사가 커지고 아까 좀 지금 나오겠지만 회사 매출의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커가는 모습, 분기마다 커가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그 단백질 약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네. 이거 뭐라 비유할 수 있냐면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나 우리가 설계도면을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칩을 만들어줘. 그럼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7나노 이하에서 반도체 7나노 이하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삼바는 지금 세계에서 삼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의 론자,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요구와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반기 전망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를 견제하려고 반도체에 대한 많은 견제는 알고 계시는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중국 바이오를 견제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경쟁사 아까 말씀드린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게 다 주가로 반영이 되겠죠. 지금 판매를 보시면 나오는데 맨 윗단과 중간이 빨간 줄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쟁사인 이제 론자그룹입니다. 스위스 네. 론자그룹이고 제일 하단 주가 안 좋은 거기가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재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혜택이 크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주가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어떤 테크 기업 야 바이오는 테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본적인 모델이 다른 데서 다 해놓은 거를 그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복제하는 거를 내가 복제하는 설계도면 만들 테니까 네가 지금 생산을 해줘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금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비싸면은 그렇죠. 자금 조달하는 자금 조달이 힘들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금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근데 금리가 9월 17일 날 미국 FOMC 열리는데 25BP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25BP씩 계속 내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삼바를 갖다 바라보는 멀티플도 동시에 증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100만 원 한번 찍었다 내려왔다 뭐 이런 레벨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하반기 말 때 분명히 100만 원 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100만 원을 재탈환하면서 황제주의 위험을 다시 이어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인데요. 우선 이 하반기 매출 전망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렇게 감싸고 있는 환경들, 금리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이 국가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조호진 대표는 전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요. 두산그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 중지가 됐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알짜 자회사 했던 밥켓을 떼다 저쪽으로 붙이겠다라고 했더거든요. 바로 로보틱스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거에 흡수 합병 이 내용은 철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산 바켓을 갖다가 두산 에너지 밑에 있었는데 그걸 모회사 두산에 바로 붙이겠다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7월 초에 나왔어요. 근데 그 개편의 가장 큰 그 단점이자 그 반발을 일으키는 요소는 뭐냐면 두산 에너비트가 두산 밖에서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네. 50%가 넘으면 우리나라 규정상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돼요. 네. 단일 재무제표는 뭐냐면 만약에 매출 10조짜리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30%다 그러면은 30% 그러면 10조에 30%니까 3조만큼만 그 모회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50% 넣으면은 50%였으니까 50%만 재무제표에 반영한 게 아니고 10조를 다 온전히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트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이 매출이 10조다. 그럼 10조를 갖다가 지분율이 50%만큼 반영하는 거 10조를 온전히 끌어다가 두산 에너비트 지분에 반영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트 매출에 큰 타격을
두산 밖에서 떼내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도 이복현 원장이 선봉을 해서 계속 수차례 이제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현재 문제점 뭐냐면 비판을 해서 행정적으로 금감원에서 여기에서 니네가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권한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장사 두상 상장사끼리 M&A는 아까 말씀 대로 주가에 대해서만 평가라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상장사거든요. 두 회사를 주가로만 반영할 때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그걸 막았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거는 게 뭐냐면 밸류업이거든요. 네. 너무나 저평가됐는데 저평가된 후에 그 종목도 우리가 열심히 이모저모 세액도 세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가지고 본래 가치를 찾아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짜배기 회사를 갑자기 딴 데로 돌려버리니까 두산 에너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발표가 났던 그 7월 기점을 해가지고 맨 상단에 있던 두산 에너지 두산 바켓이 제일 아래가 두산 바켓입니다. 주가 꼬꾸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이 M&A와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을 얘기했는데 두산그룹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건 어쨌건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벌써 레임덕인가? 뭐 총선에서 완패할 때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두산그룹이 그 기존에 있던 M&A 방식은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은 중단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네. 식으로 바뀌는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방식은 두산 바켓을 갖다 떼서 새로운 회사 두산 로보티스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바로 다이렉트 직접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발표냐면은 바로 이제 붙이지 않고 신설회사를 만든 다음에 신설회사에다가 두산 그 로보티스를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 업어체나 매체 똑같은 얘기 아니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용을 해서 일부 이제 그 유예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산 애너빌리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산 마켓을 떼어내는 이유는 그동안은 잘 말을 안 했지만 두산 바켓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차입금이 무려 7조 원이 된다. 7조 원이 되고 거기서 나가는 이자가 한 500억쯤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켓을 떼어버리면 차입금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금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우리가 편하다. 우리가 미워서 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의 논리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아까 7월 초에 처음에 1차 M&A를 시작했을 때 그걸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때는 뭐만 얘기했냐면은 로보틱스 사업과 그 바켓의 기계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 밸류업에 대해서 논쟁이 불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달 동안 끌다가 새로운 논리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그 논리가 좀 궁색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논리가 결국에는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이 차지하는 그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그러한 방식은 철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틱스 자회사 행운 보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 밸류업, 증시 밸류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산 경영진 쪽에서 이것을 정말 소구를 했느냐, 주주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조호진 대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상법 개정, 이것도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복현 원장이 사실상 팔비트기를 해서 이 두 회사 M&A를 갖다 중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두 회사 M&A를 갖다 중지시킬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의 382조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는 이런 M&A를 진행하려면 이사들이 먼저 찬성을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 두산 바퀴 이사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매출 10조짜리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찬성을 했어요. 왜?
주주들을 위한 이사가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한 이사이기 때문에 382조 3항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여기 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2조 3항을 작년 11월인가 그때 대정부 질의에서 이용 의원, 당시 의원이 네.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긍정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대표가 됐고 어저께인가 이재명 대표랑 이제 그 대표회담. 대표회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야의 두 양당이 합의를 했으니까 바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사실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일시 해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똑바로 법 집행한다면 지금 코스피 3천이 되느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은데 제 생각에 코스피 4천, 5천 됩니다. 외국인들이 법 집행이 분명한 회사에, 분명 국가에 안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날 조선 에너지베트가 세계 그 양강 원전 개발 회사 중 하나라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10조짜리 자회사를 딴 데 보내겠다면 누가 에너지베트를 투자하며 누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은 법적 미비 사항이고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라도 민생 법안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빨리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 종목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두산 에너비트면 에너비트 본다면 그러니까 에너비트의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체코 원자한테 잠깐 올라가 다시 내려갔는데 네. 요 이슈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원자력 자체는 사실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탄소 중립 정책, 탄소를 배출하자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게 태양과 풍력 갖고는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화력을 짓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기존의 화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 나라의 많은 좌파들도 그 인정하지 않아요. 유로텍스나 이런 데서 다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갖다가 탄소 중립이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원자력을 계속 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탄소 중립 정책에 필요한 원자력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널리 한다는 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평택, 삼성이 평택에다 반도체 공장 크게 짓고 있죠. 예. 용인에다가 SK하이닉스 짓고 있죠. 공장 지인 뭐합니까?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는데 고압 송전선을 지으려고 하니까 관련 여러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면 국가 경쟁이 큰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해서 300메가와트짜리를 갖다가 옆에다 하나 지으면은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도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SMR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먼저 중요한 반도체에다가 SMR 하나 지으면은 세계적으로도 SMR이 필요한 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전만으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제발 민주당과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눈을 좀 현실을 직시하시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지지하는 이 근간에 있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오늘 조호진 대표 얘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